세상에는 12가지 종류의 강력한 것들이 있다. 먼저 돌을 강한 것으로 꼽을 수 있으나 그 돌은 쇠에 깎이고 만다. 그러나 이 쇠도 불에 녹고 이 불은 또한 물로 꺼버려 그 힘을 누릴 수 있다. 하지만 이 막강한 불은 구름에 흡수되어 물은 흡수한 구름은 바람이 불면 흩어지거나 날라 사라진다. 그러나 이 바람도 인간만은 흩어지게도 날라 없어지게도 하지 못한다. 그렇지만 인간은 공포나 괴로움에는 비참하게 깨지고 만다. 이때 이 공포감을 없애기 위해 술을 마시지만 술은 잠을 자면 해결된다. 이 잠도 죽음을 꺾을 수는 없으며 그러나 이 죽음은 애정을 눌러 이길 수가 없다. 오늘의 교훈. 전요 세상에 강한 것들이 12가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12개? 아니요. 저는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. 돌은 쇠한테 지고, 쇠는 불한테 지고, 불은 물한테 지고, 물은 구름한테 지고, 바람은 구름을 이기고, 이 바람은 근데 인간은 막 날아가고 막 흐트러지게 못해요. 근데 이 바람이 태풍이면 날아갈 수도 있는데. 빠이빠이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